안녕하세요. 광풍대공입니다. 오늘 제가 세종에 와 있습니다. 세종에서 간단하게 오늘 세미오프를 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도 오늘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선선하고 엄청 시원합니다. 오랜만에 왔더니 풀이 나 있네요. 다른 데들은 다 길이 나 있는데, 자, 이쪽으로 길이 나 있죠. 근데 지금 여기가 재밌는 코스입니다. 재밌는 코스. 자, 굴절도 있으면서 커브인데 짧은 코스인데, 자, 여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오프 타실 분은 저희 집사람입니다. 오프 경력은 한 7년 정도 되는데 동승만 7년째예요 근데 이제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나와봤는데, 자, 지금부터 진입해 보겠습니다. 자, 오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길을 보는 눈인데, 보조석에서, 동승석에서 7년 동안 탔으니까 길 보는 눈은 좋겠죠? 자, 제일 중요한 게 천천히 저렇게, 천천히. 간 튜닝이 제일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. 자, 이 구간은 앞뒤 락이 있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, 제 차는 오픈이에요, 앞뒤가. 앞뒤에 락이 없어요. 자, 저렇게 살살 밟아줘야 돼, 살살. 살살 밟아주시면서. 아, 동승석 7년 경력이 한 번에 탈출했습니다. 자, 휠트 나시는 거 보이시죠? 휠트. 자, 제 영상에 보시면 활대 링크 부러지는 거 있죠?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활대 링크가 부러집니다. 활대 링크를 꼭 저렇게 개조해 주셔야 돼요. 자, 여기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심한 경사예요 지금. 자, 다음 코스 도전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경사가 많이들 오픈 안 탄대요 지금. 자, 앞뒤 오픈이에요, 오픈. 근데 이렇게 길 임도길 나 있는 데로만 다니시면 좌우로 코스들이 많이 나 있으시니까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음 코스로 계속 가볼게요.
자, 여기가 세종에서 똥창이라는 이제 길인데, 자, 지금 요 앞에 바닥, 잠깐만 수답 해보세요. 요 앞에 물길이 살짝 지나가는 거 보시나요? 예전에는 여기가 물이 고여있는 데였는데, 한번 지나가면 차에서 한 일주일 정도 똥냄새가 나가지고 여기가 똥창이라고 하는 구간인데, 자, 자,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 있나요? 글쎄요. 자, 지금 코스가 왼쪽으로 힐튼 할 수 있게 푹 파져 있고, 자, 그 다음에 오르막길인데, 자, 제가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휴. 자, 출발할게요. 야, 잘 올라옵니다. 잘 올라옵니다. 우와. 자, 지금 이 앞에도 원래 저기 임속길 보이시죠? 일로 넘어가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여기가 3단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길인데 많이 안 다니니까 지금 여기는 풀 다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이쪽으로는 안 다닌 것 같아요. 일로 넘어가서 저기 임속길 보이는 데까지로 올라가 볼게요. 자, 갑니다. 자, 하늘 보이시나요? 자, 여기도 길인데 아예 그냥 안 다녀서 길이 없어져 버렸네요. 사람들이 모르니까. 자, 지금 여기도 길입니다. 원래 길 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들어 놨었습니다. 예전에. 자, 1차 실패. 아, 왼쪽으로 땅이 꺼져 있네요. 자, 2차 올라왔습니다. 자, 아까 처음에 보였을 때 임도길이 이건데, 자, 올라가겠습니다. 자, 락이 없어서. 락이 없어서 천천히 올라가려니까 못 올라가네요. 반동을 살짝 주고 다시 2차 도전 해보겠습니다. 자, 올라왔습니다. 자,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, 자, 지금 이쪽 보이시죠? 여기가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저희 아들 어렸을 때 한 두 살 때 이쪽 안에 들어가서 캠핑했던 장소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가볼게요. 뭐 길이 있어요. 길이 있는데
모르시니까 여기는 안 다녀가지고 이렇게 길이 나는 거예요. 풀이 나는 거예요. 오프는 이런 데를 다녀야 제맛이죠. 와, 이게 보이시나 지금? 풀 자란 거? 자, 이 맛에 오프하는 겁니다. 이 맛에. 길이 아예 안 보여, 길이 아예. 우와. 자, 여기는 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데겠죠? 자, 여기서 또 왼쪽으로 나가는 길이 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. 자, 이 길로 나가면 나무를 뚫고 나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누군가 다음 분이 제가 다닌 길을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 길이 생기는데 많이들 다녀가지고 세종이 얼마 있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 위쪽에 한 분 오셔가지고 놀고 계시네요.